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에 의해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단원 지구의 자원 중에서 제14장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13장에서 재생 불가능 에너지 자원을 얘기를 했죠. 학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걸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은 어떤 에너지 자원이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공급이 되거나 또는 무한정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태양도 앞으로 뭐 100억 년 정도 또는 그 이전에 결국은 사라질 그런 유기체 있고요. 지금 태양이 한 75%가 수소고 25%가 헬륨인데 그게 계속 핵폭탄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이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도 에너지가 더 발산이 되질 않고 나중에 이게 초신성으로 폭발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도 앞으로 한 40억 년이나 50억 년 가면은 지구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구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주에 아무것도 무한한 것은 없죠. 그러나 무한하다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의 뭐 수명을 생각하면 100년이니까 우리 자손이 앞으로 1억 년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신이 살겠습니까? 또는 10억 년을 생각한다면요.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태양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태양은 한 무한정한 그런 에너지 자원이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바이오매스죠. 나무를 가지고 에너지원을 삼아서 쓴다고 그러면은 그 나무는 베어서 쓰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은 다시 몇 년, 뭐 기르면 몇십 년 가면 또 이게 행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소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빨리 소비하지 않는다는 그 소비에 맞춰서 그걸 다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은 사실은 인류가 화석 연료를 쓰기 이전에 먼저 뭐뭐를 썼는 거예요. 이런 나무를 채취해서 그걸 연료로 썼죠. 나무를 갖다 베어서 연료를 썼습니다. 또는 나뭇잎이랄지 우리나라에서는 솔가루 같은 것을 많이 수집을 했었죠. 우리 어릴 때는 솔가루를 한 짐씩 해서 그걸 시장에 팔고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석탄이나 석유가 많이 쓰이게 됐죠. 그리고 처음에 석유는 상당히 싸게 공급이 돼가지고 그냥 인류가 오랫동안 편하게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소비량이 증가가 되고 이게 얼마 가면은 이제 고갈이 될 거라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서 이제 산유국에서 원유 같은 건 중동에 대부분 묻혀 있죠. 그런 산유국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1990년에 걸프전의 원인이 됐는데요. 거기서 유전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하고 산유국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때문에 1970년대에 소위 제1차 세계 에너지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게 되자 원유 가격이 뭐 10달러, 1배럴 10달러 하던 것이 뭐 100달러로 뛰고 200달러로 뛰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 특히 이제 중심이 됐던 거 이제 석유입니다. 석유 같은 것이 앞으로 고갈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관심도 두고, 기술 개발도 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갖다 장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많고 또 흔한 것은 이제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는 우리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고 그랬죠? 원천이 된다고 그랬고, 아무런, 원시대부터라도 태양은 우리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냥 썼습니다. 추우면 햇빛 나가 있는데 가서 가만히 있으면 태양빛을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봄철이랄지, 이제, 여름철이라도 어떤,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놔두면은 태양빛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데워지죠? 그럼 그걸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노력을 한 것이 1970년대 이후에 에너지 위기에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태양광을 집열하는 그 태양광 집열판 같은 거, 뭐 새카만 판들이죠. 판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태양광을 갖다 집열해서 온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획기적인 것은 태양 그 전자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로 바꿔주는 광전지판이 개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제일 지금 좋은 에너지 자원은 뭡니까? 1차 에너지를 2차 에너지로 바꾼 그 전기가 사실은 가장 좋은 형태의 그런 에너지입니다. 현대인한테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화석유를 태우지 않고 태양에서 직접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태양 자원은 지금 공짜니까요. 누가 햇빛을 썼다고 그래서 세금을 받거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죠. 공짜입니다. 그렇게 또 거의 무한대로 제공이 되고요. 물론 그 태양광이랄지 양이 안정이 되고 새질 않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넓은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여하튼 광전지판을 이용해서, 이런 광전지판이죠.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만 원,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이 갈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차츰차츰 가격이 낮아졌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좀더싼 가격에 이런 시설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가 좋냐면은 우선 소음이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따뜻한 온수가 나오건 전기가 나오건 소음이 없고,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입니다. 청정에너지라는 것은 여기서 오염물질이 나오질 않죠. 화석연료를 태우면 거기에서 탄산가스니 이산화황이니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고, 그걸 태우는 과정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염이 되지만은 이것은 아무 오염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게 초기에 처음에 이걸 구입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요즘 이제 제작 단가가 하락이 돼가지고 사용도 증가가 되고,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설치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에너지 자원을 미래에 더 확산도 시키고 개발해야 되니까 이걸 널리 사용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기술 개발도 돼 성능도 좋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자원에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태양광을 이용한 온수랄지 전기랄지를 생산하는 그런 설비들의 값은 계속 하락이 되고 이용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에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은 옛날부터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썼죠. 가장 널리 쓴 것은 바람이 이제 두 개입니다. 선박에 범선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이런 도세에서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받으면은 그 방향을 조절해가면서 이런 국제선도, 국내선도 많이 이런 바람을 이용한 선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요트 같은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람 가지고 요트를 운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바람이 옛날부터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였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풍차입니다. 풍차.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거기에는 물들을 계속 퍼내야 되는데 그 물을 다른 에너지원을 써서 퍼낼 수는 없고 거다가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풍차를 써서 지금같이 이제 전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전기 모터로 뿜어버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물을 퍼올리고 또 곡물도 빻고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 바람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바람은 왜 생깁니까? 우리가 앞에서 대기에 대해서 배웠죠? 바람이 왜 생기는가? 그건 태양이 지구를 불균일하게 가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태양빛이 오더라도 육지는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죠? 그러나 바다는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럼 낮에는 육지의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바다의 온도는 차고, 그러면 육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바다의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고, 그러면은 여기에 육지와 바다 사이에 공기의 순환이 있겠죠? 대류. 이것이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밤이 되면 어떨까요? 육지는 식고, 그 다음에 바다는 천천히 식고, 그럼 이제 오히려 역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바람이 방향의 반대가 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뭐 또, 코리올리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생겨서 이런 바람을 에너지 자원으로, 많이 활용해 왔고, 앞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럼 이 바람의 에너지 자원을 바람에서 에너지원을 뽑아낼 때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은 이제 풍력 터빈입니다. 풍력 터빈. 이런 풍력 터빈이죠. 이건 상당히 거대하게 큽니다. 이 풍력 터빈이. 이 풍력 터빈의 강철로 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 이 강철로 된 풍력 발전기에 이 포를 만드는데 이게 하나가 1억 원이랍니다. 요것만. 그다음에 요 터빈 이건 더 비싸고요.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최소한 뭐한 2, 3억, 4억씩 하는 그런 아주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한 설비입니다. 큰 설비요. 그래서 이런 풍력 터빈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합니다. 발전하는데, 이건 아무데나 그냥 놓고 풍력 터빈을 설치하면 바람이 그냥 전기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바람이 잘 많이 부는 곳, 될수 있는 1년 전체를 통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그 바람 부는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면은, 이게 아주 좋은 것이 공기 오염을 시키질 않죠? 그래서 탄산가스가 나온다거나 이산화황이 나온다거나 하니까 공기 오염이 안 되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시설하고 유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은 자원이 공짜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 바이오매스 같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이것은 바람이 언제든 공짜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이것이 가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풍력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저해 요인이 되지만은, 우선은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우리 같으면 대관령 같은 데 바람이 많이 불죠? 또 어디에? 제주도 같은 데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니까 제주도니 대관령이니, 그런 데는 이런 걸 설치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시, 서울에 있는 뭐 그런, 어떤, 한강 주변이랄지, 그런 데는 이런 풍차를 이런 터빈을 설치하기에 적절할 정도의 바람이 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차지하죠, 땅을 하면은. 그래서 요즘은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이걸 바다, 해변 연안에다 쫙 꺼내서 바다에 이런 풍력 터빈이 쫙 하니 설치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소음이 큽니다. 풍차가 돌아가는데 굉장한 소음이 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지만은 별로 이런 풍차가 쫙 하니 서 있는 풍경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그런 공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랄지 곤충이랄지가 날아가다가 잘못해갖고 여기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넓은 장소를 차지한다는 그 단점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냐면은 목장이랄지 농장이랄지 넓은 토지, 그것이 풍력 터빈을 설치하기에 적정한 장소라면은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풍력 터빈이 설치된 장소에다가 오락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롤러 스케이트장을 만들지 또는 애들 놀이공원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장소 사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입니다. 태양광, 바람, 풍력이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를 바이오라는 건 생물이란 말이죠. 생물. 생물체 자체나, 우리 동물체도 생물체고, 소도 생물체고, 나무도 생물체고, 풀도 생물체고, 아메바도 생물체죠. 그런 생물체를 활용해서 연료로 쓰는 겁니다. 연료로 쓰고 에너지 자원으로 쓰는 것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식물이나 동물 조직을 포함해서 그 유기물 자체를 가리키는데, 동물 같은 것은 특히 자기 자신의 시체뿐만 아니라 배설물이 있죠? 변이 있습니다. 대변, 변을 보기 때문에 그변 자체도 바이오매스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화석연료 이전에 그런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목재였죠? 목재를 오랜 동안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썼고, 좀 그걸 좀더 고급화시켜서 숯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쓰기도 했고, 조리하는 데 쓰기도 했고, 난방 보온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계 에너지의 15%가 상당히 많은 양이 바이오매스인데,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후진국에서는 아직 그런 전기에너지 같은 것을 쓸만한 여건이 안돼 가지고, 또 석탄이나 석유를 쓸 만한 여건이 안돼 가지고 아프리카의 많은 그런 부족들은 뭘쓸 수밖에 없습니까? 바이오매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갖다 떼건 또는 소똥을 모아서 떼건 낙타똥을 모아서 떼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15%가 아직도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자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열 에너지. 우리는 뭐 땅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뽑아 쓴다는 생각은 별로 없죠. 뭐 있다 그러면은 그저 온천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유성에 살고 있는데요. 유성에는 아주 좋은 온천들이 있어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유황 온천인데 그 온천에서 유황 냄새가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도 오랫동안 많은 그런 지하수를 온천수로 뽑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정도가 행복할 정도지 거기에 우리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좋다거나 하는 그런 유효 성분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정도인데 이제 일본이랄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저쪽 미국 서부 그 다음에 페루 같은데 소위 불의고리라고는 환태평양 그런 고리가 있죠. 그것은 이제 지각판들이 만나는 그런 경계 부근인데 그쪽에서 지각판들이 만나면서 만약에 서로 밀리면 해저파는 대륙판보다도 밀도가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용의 잘못하면 이제 용암이 튀쳐나오는데 그게 바로 화산이죠.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화산이 이 환태평양 고리에서 나오는데, 그건 그 주변에서 열을 자원으로 쓸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온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천이.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데, 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데 가면은 그런 열원이 많고요. 그걸 써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도 쓰고, 그 다음에 발전도 할수 있습니다. 발전도.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그런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50% 정도는 캘리포니아에 모여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브레고리가 그 캘리포니아 앞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열에 내릴 수 있는 한 방법은 이제 지표수가 지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그마에 닿으면 거기서 막 뜨거운 물이 생기죠. 뜨거운 물이 생기는데 이게 갑자기 뜨거운 물이 생겨서 수증기가 쫙 올라오면은 이제 간헐천이 됩니다. 천천히 올라오면 뭐 온천이 되고요. 뜨거운 물이 올라오거나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수증기가 갑자기 올라오면은 그 뜨거운 물들을 갖다 위로 하늘을 쫙 그냥 품어 올립니다. 하늘을 충업 올려서 이런 거죠. 이런 아주 하늘, 어떤 것은 몇십 메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뉴질랜드의 로토루아라는 데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가지고, 장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품는 게 아니죠? 쫙 그냥 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간 흐르면은 다시 뜨거워져가고 수증기가 생겨가고 또 다시 품고, 이런, 소위 간헐천이라고 그러는데요. 간헐천. 또 계속 물이 나오는 건 온천이라고요. 이런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지하의 수증기나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생성이 되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런 수증기를 저장해 놨다가 그 저장 통해서 꺼내 가지고 이제 지표 발전합니다. 터빈.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가지고 그 터빈 가지고 발전을 하거나 또는 그 뜨거운 물을 모아가지고 난방을 하거나 온천으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열의 에너지 이온은 화석 사용보다 매우 환경 친화적입니다. 왜? 이것도 뭐 오염물질 내세우는 게 아니죠. 오염물질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환경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물론 환경 친화고 좋은 에너지 자원이지만은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뭔 어려움이 있냐면은 이게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죠. 물론 우리 지금 지구 속은 엄청난 뜨거운 그런 용암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만 파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무 데고 예를 들어서 100m나 이렇게 파 들어가면 거기는 지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m를 파가지고 그 지열을 활용할 만큼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것 보이죠? 따라서 이게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니까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지구 인류를 위한 주된 에너지 자원은 못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지금 유성에서 뜨거운 물이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그렇게 뭐 대전 시민이 다쓸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이것을 갖다 수집하고 운반하고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열병합 발전소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간헐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데서 어떤 곳에서는 아까 황 중심의 유황온천에 특성이 있다고 유성온천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유독한 그런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달걀 썩은 냄새가 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류를 태워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 물질이라고는 양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환경 친화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스템을 수동적 에너지 시스템, 능동적 에너지 시스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구별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수동적 태양 에너지 시스템, 특히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제 수동적, 능동적 얘기하는데요. 수동적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거기서 태양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을 수동적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고가의 그런 장비를 투입을 해서 에너지를 모으거나 또 배분시키거나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남쪽을 향해서 유리창이나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런 온실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그런 유리창으로 뭐가 돌아왔어요? 태양 에너지가 돌아가서 복사 에너지가 돌아서 콘크리트 바닥을 덮이고 그다음에 온실이라면 온실 안에는 물을 놔뒀다 물, 또는 내부에 식물이 있다면 식물, 그런 여러 가지의 에너지가 비축이 되죠. 그러고 나중에 저녁이 되면 방출이 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에너지를 수집하고 배분하고는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에너지를 수집하고 배분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 것을 수동적인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이에 반해서 어떤 에너지를 수집하는 기계가 작동을 한다거나 태양판을 갖다 그냥 설치를 해서 여기서 태양 에너지로 온수를 받아가지고 지가 어떤 순환기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어떤 탱크에 물을 모으고 그 탱크에다 또 모터를 달아서 그걸 집안에 분배를 시키고 이렇게 기계를 작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배분하는데 또 에너지를 일부 썼죠? 그 모터를 돌리고 오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능동적 태양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양 전지판이 있는데 태양 전지판은 어떤 유리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밀봉딜 단열 상자 내부에 단열 상자가 있고 내부에 검정 매트 태양 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코일에 가열된 액체가 어디에 모여갖고 탱크에 모여서 그 필요한 곳에 만약에 물을 보내면은 난방도 되고 샤워도 할수 있고 이렇게 어떤 에너지 일부를 써서 태양 에너지를 수집하고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능동적 태양 에너지 시스템으로 우리가 더 훨씬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수동적 그냥 좀 간편하게 그냥 만들어두면 지가 알아서 할수 있게 되는 게 수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와 관련해서 비용 문제를 한번 따져봅시다. 태양에너지 자체는 원료는 무료죠? 태양빛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태양에너지를 수집하고 배분하는 그런 장비들의 경비가 소용이 되죠.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태양에너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 이런 건축 자재입니다. 이거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쓸수 있도록 여기 위에 지금 태양 전지를 설치해서 태양 지별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태양광 판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태양광을 이용하는 이런 가옥을 짓는다 그러면은 우선 뭘 잘해야 되냐면 단열을 잘해야 됩니다. 유리창도 이중이랄지 삼중이랄지 이렇게 하고 단열을 잘하는데 그런 단열이 잘 되는 유리랄지 석재랄지 하는 것은 일반 건축 자재보다 좀 비싸겠죠? 그러나 여기 돈을 많이 들여도 나중에 오래 가면은 태양광을 사용해서 전력하는 에너지로 관리비를 절감을 하고 회수를 할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건축 자재를 좋은 걸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은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싸졌지만은, 그리고 정부의 보조가 많이 늘었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아직도 이제 그 구입하려고 설치하고 하는 그 비용이 많이 들고요. 유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 파이프 연결비가 누수가 된다거나 그 보수비 정도를 내는 정도지, 유지 비용은 뭐 크게는 들지는 않지만 여하튼 돈이 드는 것이죠. 제일 많이 드는 건 뭡니까?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구입해서. 그 다음에 이런 태양 전지판을 두면은 이쪽에는 이제 모든 난방이랄지, 그 다음에 온수랄지 하는 걸다 그걸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에너지 밀도가 크질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넓은 범위의 면적의 그런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래갖고 이제 전력을 생산하면 남은 전력은 한전에다 팔기로도 하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생산하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통에다 받아갖고 전액에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충분히 넓은 면적에 전지판을 설치했다면 그렇지만은 보통은 지붕에 뭐 안쪽 모서리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안에 그런 온수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조 난방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는 충분히 그렇게 됐다가 밤에 햇빛이 없고 또 기온이 떨어지면은 집안에 출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가스난로랄지
온수 히터 같은 것을 좀 설치해 가지고 저녁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보조가일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런 돈이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LA에서 수력 발전입니다. 물도 물 수자원이죠. 수자원도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제일 일반적인 그 수자원 에너지 형태는 뭡니까? 댐을 만드는 것이죠. 댐을 만들어 가고 그 댐에 물을 잡아서 그것을 발전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댐이 있죠. 그리고 수력 발전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적을 때는 뭐 수풍댐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전원기를 다 공급한다 볼 정도로 그렇게 전력 수요가 작았지만 지금은 이런 댐에서 발전하는 그런 수력 발전의 양 갖고는 뭐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은 여하튼 이건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자원이 그 발전을 시키는 물의 자원이 계속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죠? 여기 때문에 그런 수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도 좋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형 댐을 이렇게 건설하면은 이게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걸몇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런 대형 댐을 만들자고 그러면 이 뒤에 댐 만들기 전에 뒤에는 많은 뭐가 있겠어요? 많은 그런 논도 있을 거고 밭도 있을 거고 주거지 사람의 주거 마을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럼 댐을 설치하자고 그러면은 그 설치 시에 그 살고 있던 사람이랄지 거기에서 또 살고 있던 동물들 예를 들어서 철새들이 와서 철새 도래지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을 키우던 그런 가축 사육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농지랄지 주거지를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로운 댐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주하고 또는 어떤 때는 이제 그 문화재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를 갖다가 다른 데다 다또 이전을 시켜서 그걸 합의를 해서 이전을 시켜서 이 댐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당한 댐 건설의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댐이 뭐 붕괴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비행기 사고가 별로 안 나지만 한번 나면은 큰 문제가 되듯이 어떤 해 홍수가 갑자기 많이 밀려가지고 댐이 또는 붕괴됐다. 그러면은 그 댐의 붕괴에 의한 이 하류 지역의 홍수는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댐의 저장하고 있는 물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위험성을 안고는 있습니다. 위험성과 단점을. 그 다음에 댐을 만들면은 그전에는 강이 있어서 강물이 계속 흘러가가지고 아래에 살던 그런 야생생물이 물도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흘러가는 물이 댐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죠. 방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야생에 살던 그런 생물한테 어떤 생물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에다가 도중에 막아서 댐을 해놓으면은 어류가 산란을 하고 오죠? 연어 같은 것들이 산란을 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면은 이게 쫙하니 순조롭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막혀서 상류강에 올라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이게 장벽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 수문을 통해서 가다가도 이제 막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도라고 해서, 물길이라고 해서 이게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해서 단계적으로 이게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어도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상당한 장애를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댐이 면적이 크면은 다량의 증발을 일어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가 제일 대표적입니까? 춘천 지역에 1년에 동안 안개가 많이 끼죠. 즉 기후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후가 변하면 예를 들어서 안개가 많이 껴서 습도가 높아지면은 뭐 기관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작물의 생장 형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댐을 건설하는 것은 오염물질인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주 줄어들지만은 다른 부정적인 영향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 자원은 이건 잠재적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나무가 대표적인 건데 나무를 베서 쓰면은 에너지 자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데 그 나무가 더 이제 식목을 하지 않고 그냥 베서 쓰고 마르면은 그건 절대 재생 가능 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베쓸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 딱 하니 30개로 나눴다고 합시다. 30개로 나눠가지고 금년에는 제1지역, 내년에는 제2지역, 그 다음에는 제3지역 이렇게 순환해서 그 벌목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그게 연료로 쓰건 건축재료 쓰건 가구재료 쓰건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벌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식목을 해서 조림을 해서 다시 30년 뒤에 보면은 지금이나 같은 형태가 된다면 그건 아주 정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나무 말고도 뭐 사탕수수랄지 사탕수 옛날에는 우리가 벼를 심고 아벼벼 볕집을 갖다가 이런 바이오매스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그 볕집을 동물의 사료랄지 또 다른 걸 만드는 자원으로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불 태워서 연료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바이오매스로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우리 도시 쓰레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열병합 발전 같은 걸 하죠. 열병합 발전하면은 거기에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난방도 오고, 전기는 뭐든지 닿을 수 있죠. 뭐 조리도 오고, 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숲이 바이오매스의 하나의 중요한 원천이죠. 그래서 이런 숲에서 바이오매스를 채취를 했으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다시 원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해야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매스 자원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동물 배설물입니다. 인도 같은 데 보면은 또 몽고는 말똥이죠. 말똥을 다 모아가 쓰고요. 또 사막지대에서는 낙타똥, 또 인도 같은 데는 소똥.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다 많이 베었댔죠. 베어서 뗐으니까 그게 잘 조림이 안 돼가지고 몽고 같은 데 보면 그 소위 민둥사인들이죠. 전부 다 민둥사이니까 그러면 조리를 해야 되는데 연료가 없습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이런 소똥들을 모아서 말똥들을 모아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조리할 때 연료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을 모아서 말리면은 그게 중요한 연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탄은 일반적으로 석탄은 우리가 고생대에 그런 식물과 동물이 지하에 묻혀가지고 고온 고압화해서 탄화돼서 100만 년 이상의 세월을 흘러서 오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토탄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나무나 이런 양치 식물이나 어떤 식물들이 묻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이 간다거나 뭐 100년이 간다거나 하면은 이런 분해 돼서 토탄이 만들어지는데 토탄은 대부분 물로 돼 있잖아. 90%가 물이고 그중에 탄소 성분이 한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원시적인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바이오매스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무를 그냥 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수설 만들어서 쓰면은 그것도 일종의 변환된 바이오매스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방을 뽑아내거나 거기서 또는 발효를 시켜가지고
에탄올이나 메탄올 같은 것을 만듭니다. 메탄올. 특히 이제 이게 제일 유명한 게 브라질이죠. 브라질에 가면은 이 바이오 연료가 많은데 이 바이오 연료를 가지고 그냥 자동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휘발유에다가 이 바이오 연료를 섞어서 쓰면은 지금 쓰는 그런 소위 재생 불가능한 석유 자원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죠. 바이오매스하고 환경적 그런 영향을 좀 살펴보면은 바이오매스는 연료로 사용하면은 사용하면 그 환경적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면 바이오매스도 타면은 뭐가 나옵니까? 탄소가스가 나오죠. 바이오매스 타면 또 바이오매스의 연소의 문제점은 연기랄지 그을음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냄새도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대체 식목이 안 되면은 우선 재생 가능해져야 안 된다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매스를 갖다가 이걸 벌목으로 하면은 이게 식목으로 한다고 그래도 아주 작은 나무죠. 작은 나무가 30년 동안 과일이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활발한 탄소 동화작용, 즉 광합성 작용을 감당을 못합니다. 줄어들겠죠? 그럼 이 광합성을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가 줄어들고 산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벌채를 하면요. 그 다음에 이런 유기물 분해에 의해서 이런 숲이 있다고 그러면 무엇이 나중에 가을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게다가 썩어서 또 사실 불려오면은 또 미생물이 다 그걸 받아가지고 또 먹고 거기서 또 메탄가스도 나오고 CO2도 나오고 또 무기양분으로 이렇게 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런 유기물이 분해할 유기물이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토양이 고갈이 됩니다. 토양이 영양 상태가 고갈이 돼서 다른 요 밑에 수많은 또 식물들이 살고 있죠? 풀도 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연소를 시키면 나무를 연소를 시키면은 공기 중에 탄산가스도 나오고 또 타고 나서 재도 나오고 먼지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호흡기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제일 대표적인 게 태양이고요. 태양 에너지랄지, 그 다음에 풍력이랄지, 또 수력이랄지, 지열이랄지, 바이오매스랄지 하는 것들의 그런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자원이죠. 다음 장에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자원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수자원, 풍력, 우리가 아까 댐을 만들어가지고 수력발전을 한다고 그랬죠? 그 수력발전도 오고, 그 다음에 수자원은 그런 발전에 관련해서, 에너지에 관련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됩니까? 식수가 되죠? 식수가 되고, 또 식수만 됩니까? 농사들 지는 농수도 되고, 공장의 공업용수도 되죠? 그래서 수자원은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럼 수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모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강의 듣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